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것을, 노동이라는 것을 시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노동이라는 것이 과연 그 인간에게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 일생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시장 경제의 원리와 그 논리를 가지고서 네가 하루를 일하고 하루를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네가 그 새벽에 나아가서 그 아침 시간이 지나고 그 정오의 시간이 지나고 그 하루에 저녁 해가 연연 넘어가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네가 네 품을 팔아야 되는 그 노동의 시장에 나아가서 네가 그렇게 너의 하루의 때거리를 걱정하는, 이 끼니를 어떻게 때워야 하나,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밥술은 둘째 치고라도 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아내, 내 자식들, 그 토끼 같은 자식과 그 여우 같은 마누라의 그 입안으로 넘겨야 될그 밥숟가락에 대하여서 그 고민하고 걱정하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이 새벽에 나가서 내가 어느 집에 갈고, 내가 이 새벽이 지나 이 아침에 동이 터오는데 내가 어느 집으로 갈고, 내가 이 정오의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내가 오늘은 어디에 갈수 있을까? 아, 이제 저 해가 뉘엿뉘엿 다 저물어 가니 내가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어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가장이 되어지고 내가 이 집안에 그 먹여 살려야 될그 책임이 있는 자인데, 내가 오늘 하루도 나의 품을 팔지 못하고 내 식구들에게 아무것도 먹여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 무능한 가장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져 있구나. 내가 아침을 나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벌었지만 내가 누군가에 비해서는, 분명 내가 일이라는 것을 했는데 나의 노동의 가치가, 누구는 이 하루를 일해서 정말 그 비싼 저 좋은 음식, 저 좋은 집에서 저 좋은 차를 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봐야 아무 남는 게 없구나. 나의 등골만 다 빼가는 자들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고 나를 그렇게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리고 마는구나. 그렇게 나의 노동이, 우리의 노동이 이 시장 경제의 그 돈의 지배 아래 놓여서 그렇게 가치를, 나의 가치를, 그래, 너는 하루 일당이 얼마짜리고 너는 한 시간에 일당이 얼마짜리인, 그렇게 나의 가치가 먹여지는, 그 돈의 값어치가 그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득바득 내 값어치를 높이고 그 돈의 그 동그라미의 개수를 늘려가는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 하루하루의 모습을,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 그 돈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를 말하는, 내 가치를 그 돈으로서 판가름할 수 있는, 나의 한 시간의 가치는 얼마고 내 하루의 가치는 얼마인지, 내 평생에 내 주머니에 내가 넣은 것으로서 나의 가치성을 얼마나 드러내는 그 경제, 그 돈의 논리로 말하고 있는 그런 일에 일생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 죄를 불러들인 인간의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인간이 땀 흘리는 삶을, 그 돈에 이 땅에 매여져 있는 그 물질, 그 재화의 그 자체에 매여 살게끔, 그것이 없으면 살수 없는 그 탐욕 아래, 그 탐욕을 가진 자가 생기면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힘없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목구멍에 그 탐욕이 벌려져 있는 그 아가리에 계속해서 그 물질을, 그 음식을, 그 재물을 쳐넣을 수밖에 없는 그따위 인생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끊임없이 배가 부르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 불러들였다고요. 그 노동의 모습을, 누군가의 노동을, 누군가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어린아이에서 여성에서 누구의 노년의 어떤 자들의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착취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이따위 인간 세계의 더러운 모습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죄의 탐욕 아래, 그 타락된 자들이 만들어낸 그 계급 속에 이루어진 돈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동을 위해서 너의 일평생을 살라고, 내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그 따위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노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의 노동이라는 것은 곧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안식을 지켜내는, 그 안식의 모습이 유지되어지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그것이 노동이 되어져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락의 그 죄로 말미암아 훼손시키고 무너뜨려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의 때에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와 함께 안식해야 할 자들을 부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도 함께 일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그 모습을 위하여서 그 안식의 때에 쉬지 않고 찾으시는, 우리가 그 안식을 훼방하고 우리가 그 안식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시킨 것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일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이게 노동이야. 이게 일의 모습이야. 너희들이 흘리는 그 땀의 가치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값어치가 있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내 앞에 왔을 때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감당되어져 있는, 이 안식에 동참되어져 있는 너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너의 그 땀흘림의 모습은 오로지 네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배부름의 모습일 뿐이라고. 그래서 그 주인이 불러서 그 포도원에 일해서 들어갔던 자들이, 새벽부터 일찍 불려진 자가 그 저녁 늦게 들어온 자들의 그 삭스를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더 가지겠지.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그 저녁 늦게 온 자들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와서 요것밖에는 일안 했는데 내가 얼마를 더 받겠어. 그래도 내가 일했다는 게 어디야.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공치지 않고 내가 받아갈 수 있는 품삯이 있다는 게 어디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의 마음은 무엇을요? 약속한 것을 공의 그대로 주시는, 그 노동의 가치가 네가 더 했다고, 네가 더 많이 했다고, 네가 더 일찍 시작했다고, 네 가치성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되어져 있는 바로 그 하나, 그 구원의 모습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구원이 전가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피 묻은 복음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락을, 그 들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자락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 하나, 그것을 공이 주시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세상에서의 그 지위, 그 높음과 낮음,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이 자리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게 뭔 자랑이란 말입니까? 다 죄인인데.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이 회복되어져야만 할 바로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의 노동의 모습, 그 죄인이 아득바득 살고 있는 이 땅의 그런 노동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그 노동으로 가지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세상의 그 지위 고하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논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자기 자랑을 할수 없는 것이 그 앞이라고요. 그 십자가 앞이라고요. 우리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내 노동이 그런 가치란 말입니다. 그 가치성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 이것을 인간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말씀의 자락에, 예배의 자리에서, 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이 사람의 양력을 이분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이 땅의 그 독재자를 불러서는 그 군부의 군사 정권 아래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많은 이 땅의 목숨을 앗아간 자를 교회 자리에 불러서 꽃다발을 주고 박수를 치고 높은 자라고 칭찬하고, 목사들이 우르르 모여서 가서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끔 그따위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 이 땅의 높은 자에게 아부하고 이 땅의 높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자랑하고 있는 그게 그 노동의 모습으로 그게 그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있는 인간의 죄악을 그 인간의 죄성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타락한 자들의 모든 모습들이 모여져 있는 바로 그따위 자리라고요. 그게 죽음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보시라고요. 그 죽음의 자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 죽음의 자리를 내가 지금도 똑같이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서는 함께 죽어나가고 있는 자가 아닌지 우리 성도들 자신의 모습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자인지 나의 노동의 모습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헌신, 충성, 희생, 봉사의 모든 일들이 내 노동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위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아래에서 내가 이걸 경작하며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 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받아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지 그러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갔기에 그 세상 아래에서 빛이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소금이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빛이 발하여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인정받아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 성도들의 모습 모습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나의 노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 일생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내가 이걸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 일생을 보내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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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외쳐대는 소리로 내가 살아가며 노동의 가치를 내 신앙의 정점에 든 바로 그 돈이라고 하는 그 돈의 자리를 내가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부와 명예와 권세가 절로 따라오는 그것이 그 죄를 불러들이는 그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 따르지 못한 말씀이 말씀답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훼방하고 훼손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시킨 바로 이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한 아담의 모습 그 모습으로 그 불순종한 인간이 그땀 흘렸던 그 탐욕을 향해서 땀 흘렸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곧다위 모습 내가 그 죄를 불러들인 자라고요. 내가 그 죄를 불러들인 자의 그 모양과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자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똑바로 찾아야 되고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아들 예수도 하고 계신 그 일, 그 생명 찾으심에 그 일에 동참되어져서 내 생명을 찾아가십시오. 내 생명도 찾아주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경작하고 지켜지는 그 일, 하나님께서 두신 바로 그 자리, 그 안식을 함께 하자고 하신 그 일, 그걸 우리는 하는 자가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여자에게 명령되어진 노동이자 해산의 고통이죠.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는 이 여자에게 명령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이것이 뭐 어떤 경우로 나누어진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이나 방향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제왕절개를 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지켜내는 이것을 이대로 여자들이 지켜내고 감내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그대로 여자들에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절대 그렇게 제왕절개로서 여자들이 아이를
해산하는 방법, 해산하는 모습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자연 분반에 의해서만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던 때가 미국에 있었단 말입니다. 최근까지의 한 5, 6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지켜지던 모습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자에게 명령되어져 있던 이 노동. 그 해산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낳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즐거워해야 할 바로 그 일. 그 자식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갈망했던 그 자식을 낳는 바로 그 일. 그 일이 너희에게 그 고통 중에 일이 된다라고 그 해산의 모습이 자기 백성을 낳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그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서 무엇을요? 그 죄의 모습 때문에 되어졌던 바로 그 일, 그걸 그 여인이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 해산의 고통이 더해질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하실 이유가 없는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낳는 그 일, 자기 장자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 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그 모습 그대로를 이 여인들의 그 해산의 고통 아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들이미시는 그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여자에게 명령되어져 있는 그 벌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이 고통을 알아라. 이 괴로움을 알아라. 이 힘듦을 알아라. 이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를 낳아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고 내가 너를 낳아내는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지금 회복시켜서 나아내는 이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네가 네 스스로 네 여인의 태어나는 생명의 자락 아래에서 네가 감당되어져 보라 그러고 그것이 여자에게 그 노동이 되어져 버리는 그 고통으로 다가와져 버리는 그 생명 잉태의 일이, 생명 탄생의 일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노동의 모습 아래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에게 명령되어져 있는 노동의 모습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여자의 말을 들었다고요. 네 곁에 내가 너의 그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든 그 여인의 그 여자의 말을 네가 들었다고요.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요. 정말 네가 들어야 할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자인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목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가르침의 그 숨소리를, 그 하나님의 호흡을 듣고 있습니까?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 자인지, 네가 네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나는 분명히 너에게 말했다.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런데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그 아내,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 너에게 내가 두었다. 너를 돕는 그 배필의 그 말을 들었다. 너는 잘못된 말을 들었다. 잘못 돕는 배필의 그 말을 너는 들었다라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못 수행한 바로 그 여자, 그 말을 너는 들었다라고. 또한 그 돕는 배필의 수행이 잘못되어졌기에 그 돕는 자의 그릇된 모습 아래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바로 그 일, 그것이 생명 잉태의 바로 그 고통이란 말입니다. 네 아내의 말을 들은 자. 네 아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서 너에게 그걸 전했지? 그 열매를 너에게 주었지? 그 여인의 탐욕이라고. 먹음직도 보암직도한 바로 그 탐욕이라고. 그리고 그 탐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가져왔다. 바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었다.
먹었다라고 단순히 아담이 이 남자가 그 아내가 준 것을 받아 먹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그 탐욕의 가치를 두고서 자기 말로 바꾸어 버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린 자의 그 의도와 의지대로 이 남자가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체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자가 그 언약의 자리를 훼손시켰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 열매를 그렇게 먹은 자에게 너에게 이 노동의 모습이 그 형벌과 징계의 모습으로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그 노동의 모습을 어떤 것으로든 어떤 자리로든 징계의 모습으로 허락하신 적이, 내리신 적이, 명령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있는 그 임마누엘의 자리가 지켜지고 경작되어지는 네가 이 속에 나와 함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배제하지 않고, 내가 너를 따돌리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인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의 가치를 분명히 부여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훼손하였기에 그 노동이 징계가 되는, 그 노동이 형벌이 되는, 그 노동이 그의 대가에서 철저하게 그 자신들에게 따라붙는 절대 그 노동의 모습이 그 대가와 그 가치가 그 노동의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절대 따라오지 않는 그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그 먹지도 못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이 그들 삶 속에 고스란히 벌어지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알아먹게끔 되어지는 그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의 자락 아래에서 정말 내가 먹어야 돼. 정말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내가 먹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 동산의 자락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 나무의 그 모든 열매들의 가치성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라고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먹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내 팔과 내 다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를 걷어내고서 걷어내고서 또 갈고 또 갈아내야 되는 바로 그 모습, 그땀 흘림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 버렸다라고요. 무엇을요? 내 탐욕이 있는, 그 인간의 우리의 탐욕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불러들인 그 결과라고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 본체 되어지신 그 모습을 내가 동등한 자로 여기겠다라고 하나님을 내가 뛰어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따위 인간의 어리석은 망상의 모습 아래에서 벌어진 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저주받음의 모습, 저주받은 땅덩어리, 저주받은 일들을 우리 인간의 손이 만들어내었다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자락 아래에서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 저주의 모습을 담아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냔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자기 탐욕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아내의 말, 그 곁에 있는 자의 말, 잘못되어져 있는 그 돕는 배필의 말을 들은 자에게 그의 평생의 수고가 이따위 모양이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형벌의 자리로 몰아넣으셨다고요. 그 둘을 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경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가 경계하고 깨고 근신하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 흘려 내리신 바로 그 복음의 자락을 내가 똑바로 듣고 있는 자인지, 이걸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듣고 있는 자인지,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절대적으로 너는 죽는다라고 하신 그 모습의 자락을 가지고서 내가 탐욕을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그래, 이게 말씀이야. 그래, 이게 복음이지. 그래, 이게 교회야. 그래, 이게 신앙의 길이야. 이게 신앙의 첩경이야.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성도들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뱀의 혓바닥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그 말들 속에 들어있는 그 말의 잔치에 들어져 있는 자인지,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가 절대 안 죽어. 네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 하신 거야. 봐라, 네가 인간의 형상과 네가 인간의 모양으로 내 눈앞에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네가 배고프잖아.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신의 권능을 가지고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내는 그 일을 하라고, 그 힘을 쓰라고, 네 능력을 거기에서 발휘하라고, 그 권능과 그 능력의 종교의 모습으로 너에게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 그렇게 만들어. 그거 하나 하면 되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그래, 예수 당신이야.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줄 내가 안다라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 당신에게는 이 능력이, 이 권능이 있다라고, 이걸 내 앞에 보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갈고 따라갈 때이 권능과 능력을 쓰는 것으로서 이 기독교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인간들이 이 기독교를 권능의 종교, 능력의 종교로 바꾸어서는 계속해서 그 인간의 힘을, 이 인간의 능력을, 그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따위 자리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요. 그 뱀의 혓바닥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그 탐욕의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라고, 너희들을 속인 거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벌거벗겨 두신 거라고, 그따위 거짓말의 속삭임에 내가 지금도 속아서 무엇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이 에클레시아의 자리에 그 십자가 아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자들이 이 돈의 노예의 모습, 만몬의 노예의 모습이 되어서 무엇을요? 이 교회의 그 예배, 그 말씀의 자락에서 우리에게 그 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꿈꾸고 희망하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이 모든 것 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하니 내게 이 차를 달라고, 이 집을 달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셔야 한다라고, 이게 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이걸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돈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 재물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 만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따위 신앙의 자리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속에 부르심의 모습을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그 죄를 불러들인 그 인간의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 내게 그땀 흘리는 이 죄악의 타락된 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 걷어내는 그 땅으로, 그 땅으로 내가 땀 흘리고 있는, 이게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본디 명령하셨던, 내가 본디 해야 할그 노동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은 돌아오시라고요.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과 안식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게끔 두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오시라고요. 내 탐욕의 자리를, 그 아내의 말을 들었던 바로 그 모습, 내가 거짓 복음,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의 그 혓바닥 아래, 그 뱀의 혓바닥 아래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이 기독교, 그것이 십자가,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기고, 제발 그따위 죄 속에서, 그 타락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돌아오시라고요. 하나님과 안식하시는 그 바른 안식의 자리로, 우리에게는 그 자리로 돌아올 이정표가 그 십자가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이정표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서라. 그리고 이리 오고 이 방향으로 가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